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금 야카마타의 사당 앞에 있고요. 요지 이번에 갈 곳은 요 네 개만 가면 끝날 것 같아요. 일단 바로 이동하겠습니다. 이동만 하다가 끝날 것 같다고 얘기한 게 이제 끝날 것 같네요. 키와 자타스의 사당 진입할게요. 자, 두 개의 구슬을 두 개의 구슬의 인동 구슬 두 개의 인동 이걸 이렇게 바르면 돼. 알람이 울려가지고 일단 끄고 왔고요. 누르면 열린. 여기는 뭔지 모르겠는데 게이트와이드 부서지고 어? 뭐야? 미안. 화사의 주소로 갔다가 떨어졌어요. 자, 이제 나와서 뒤쪽에 아무것도 없네요. 구슬 들고 이 옆에 와서 던지면 성공. 이 앞에 거 치면 위로 튕겨 올라갈 것 같습니다. 뭘로 때릴까 고민 중인데 내전의 검으로 하죠. 쓰던 거 아이고 뭐야 짧네요. 바로 오는 순간에 점프 눌러야 되나? 키패드를 옛날 걸로 연결했더니 하여튼 자 보물상자 어디죠? 저 위에 있네요. 왕가의 왈. 해 줬고요. 세팅하고 자, 다시 올라갈게요. 자, 끝났네요. 밖으로 나가겠습니다. 수 있으니까 무음 모드로 좀 바꿔놨고요.
자, 이번에는 바로 옆에 니아네아의 사당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이거 근처에 하긴 이쪽에는 가디언이 없어서 상관없겠네요. 니아네아의 사당 바로 들어갈게요. 근데 스위치 왜 옛날 걸 꺼내지? 힘의 시련 초급이면 뭐 딱히 뭐 생각 안 해도 되니까 옷은 좀 다시 벗고 칼이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내리 찍어야 되니까 내전에 대거 내전에 거부고 다시 세팅하고 끝났습니다. 자, 보상 받고 빨리 나가도록 할게요. 기사의 방패. 그러고 보니까 하트 3개로 검의 시련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. 까지 깨는데 세 개는 좀 벅찰 것 같은데 일단 저기 어디야? 야생의 시련이었나? 저쪽 끝에 섬에서도 요정 버프를 못 썼거든요. 검의 시련도 똑같은 거라서. 시작하자마자 죽을 것 같은 느낌이라 가능할지 모르겠네요. 일단 카티였나요? 카타 사당 안쪽으로 진입할게요. 자, 여기도 초급이네요. 마지막은 하이라에서 해서 진행될 텐데 거기 그냥 보상이었으면 좋겠다. 시작하자마자 한 대 맞아서 벌써 부서졌어? 하나 더 있으니까. 활도 부서지고, 칼도 부서지고, 다 부서지네. 자. 칼을 22짜리 썼네요. 40짜리 아직 있고 활은 제일 끝에 거 쓰죠. 왕가요.
전문가의 창이었고요. 117개. 지금 하이라이선까지 가면 118개. 그다음에 못 간 데가 두 개 있으니까 120개 정도 되겠네요. 총 사당이 두 개인가? 사막 랠리 하나랑 저쪽에 형제바위 이렇게 남아 있어서 위에 하나, 아래 이쪽인데 왜 여기 별을 안 해놨지? 여기 있어요. 랠리 접수처. 아무튼 저기 두 군데만 가면은 120개가 될 것 같네요. 현 상태의 마지막 사당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관문 가서 라인을이라도 잡아야 되나. 자, 하이라이 성 내부 들어왔고요. 온 김에 소급 좀 해야죠. 여기는 보급품들이 많아서 수급을 안 하는 게 더 손해라. 원하는 화살은 안 나오고 일단 사당 들어갈게요. 여기는 뭐 상급 정도 나오지 않을까. 역시나 상급이네요. 제가 싫어하는 밑발판이 있네요. 자, 바꿔놓고 시작하죠. 제가 전기를 먹긴 하는구나. 별 생각이 없었는데. 자, 올려놓고 시작하고요. 가디언이 감전당하는 걸 처음 보네. 가디 저스트가 왜 안 뜨지? 떴다. 이때는 요걸로 벗어지겠다. 제가 칼 맞으니까 부서졌네 또. 자, 그럼 다음은 가디언 랜스? 이건 너무 공격력이 별론데. 안 돼. 페이크였습니다. 창 옆에 있죠.
바뀌었네요. 빙빙 돌 테니까 가디언 X 꺼냈고요. 자, 좀 멀리서 타이밍 좀 재게요. 됐다. 좀 멀리 떨어진 게 저번에 보니까 가까이서 무브하면서 피하면 맞을 확률이 약간은 있어서 손해더라고요. 자, 무기를 얼마나 많이 캐먹었으며 다 주셨네요. 마지막 보상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. 사실 지금 사당에 남아있는 상자도 많은데 화염검이요? 필요 없어요. 지금 들고 있는 것도 처음 주신 거였을 텐데 화염검은 교체를 안 했으니까 뭐 아무튼 불쏘시개라서 거기에 좀 표 118개고요 남은 사당 지금 현재 2개 요정 몇 개 남았지? 요정 좀 볼까? 4개 있네요.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화염의 대검은 리스폰이 안 되는 건가? 가까이 가야 나오는 건가? 모르겠어요. 되는 걸로. 전 아까 깨서 비어 있는 거니까 무시하고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하이라의 성에 왔으니 늘 하란 대로 투어를 할까요? 역시 최고죠. 전기계열.
지금 예전 패드를 꺼내서 화면이 억지로 돌아가고 있고요. 자이드도 가끔 안 잡혀요. 아이고고. 이렇게 요정 하나가 사라졌네요. 한 방 더. 잘 안 쓰는 요거 좀 써서 없애버려야 되겠어요. 챙기는데 35 버리죠. 이번에는 보니까 쌍도 얘보다는 애용하는 리잘 부메랑을 더 애용하기 때문에
그러보니까 여기다 불 붙이면 어떻게 되지? 불을 한 번도 붙여본 적이 없는데. 별일 없네요. 저쪽 계단도 한번 붙여보죠. 이렇게 있나? 없는 것 같은데. 붙였고. 이런데 있었어? 별 딱히 뭐 그런 건 없네요. 아이템이 나온다거나. 오. 설마 했는데 저기 있었어? 아니라서 왜 화살은 안 주니? 요정이 두 마리가 순식간에 사라졌네. 소시계 장착하고 요리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냄비가 어디 갔지? 아, 이쪽이 아니구나. 요 앞이었던 것 같아요. 아니면 말고. 아니지, 요거 쓰려고 계속 하고 있는데 까먹고 있어요. 끝났고요. 자, 여기서도 끈이월 왕가 시리즈죠. 방패, 왕가의 방패 같은 건 없고. 뭐 계속 잘못 누르고 있어. 자, 빙설의 거미 두 개. 왕가의 거미 더 좋으니까. 근이의 방패인가? 자, 왕가의 양손검 지금 3개 됐고요. 일단 너는 버리보자. 쓰던 거라서 일단 버렸고요. 근데 왜 왕가의 검은 안 보이고. 빙설이고 녹슨거
보물. 근데 폭탄이 위력이 별론가? 이쪽도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없나? 없나 보네요. 이런 목표고 한 것도 없는데 스태미나가 벌써 없어서 점프하다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라 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. 어, 됐다. 그냥 무기를 좀 바꾸러 온 거라서 관문을 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보면 얘가 정말 별로인 것 같은데 좀 그냥 뽀대용으로 들고 온 거라서 일단 유지할 거야. 끝이었나? 또 보급품이 많기 때문에 어? 야야야야 왜 무슨 일이야 이게? 예상치도 못했던 찌르기에 당해버렸습니다. 이런 건 계획이 없었는데 열렸네요. 이쪽은 못 가는 거 같고 지금 이쪽이 네 요거 있죠? 내전의 검. 근데 이미 하나 있어서 창도 있고 나와라 창문. 지금 위치가 관문인가요? 관문 아닌 것 같은데. 그냥 뛰어내는 거라서 사실 위치는 모르겠어요. 이렇게 보면 지금 성 입구 쪽이네요. 저희가 하이라의 성 문인 것 같고 여기 이렇게 나가보면 또 처음이네요.
자, 1번 필드로 돌아왔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